Most people assume that. 여보세요? 어딘데? 빨랑빨랑 와. 지금 날렸네. Okay. Most people assume that if we are going to start on a 6-month expedition, they should take a ton of gear to prepare for all the possible challenges. Okay. 그래서 expedition, assume. 시작하자. Expedition. Okay. 그다음에 어떤 기회? 뭐 장치를 장치를 맞아. Okay. 그다음에 okay. 그래서 누가 뭐 한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측한다, 추정한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단어가 사용 이런 단어 있고 이런 단어 이 글을 쓴 사람의 앞부분의 태도가 어떠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리야라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이어질 내용은 진짜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리야라고 생각해라고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나온 건 그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글은 general belief를 깨는 글이란 말이죠. 일반적인 어떤 사람들의 상식이 틀렸다고 지적질하는 글이라는 게 벌써 여기에 most나 assume 같은 단어들이 사용된 경우에서 우리가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여기에 있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의 내용을 깨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캐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고 생각한데 뭔가 일반적인 믿음이 이렇대. 뭐 만약 그들이 뭐 한다면 시작할 계획이라면 뭐를 6개월짜리 탕험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됐습니까? 뭐 여기에 S 쓰면 안 되는 건 중학교 문법이죠. 됐습니까? S 쓰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6개월이면 꽤 길잖아요. 그쵸? 장기간인 거죠. 6개월짜리 탐험을 시작할 계획이라면 그들이 챙겨가야만 된단 말이죠. 뭐를 챙겨야 된답니까? 그러니까 어토노무 기어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난 양의 장비 이런 뜻이죠. 엄청난 양의 장비를 챙겨야만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토노무가 멋지다. 근데 어토노무의 원래 뜻은 뭐 1톤의 뭐 이런 뜻이죠. 근데 문법적으로 멋지 않고 예, 멋지하고 가득도 쓰인 거죠. 그렇습니까? 뭐 양이 많은이라고 얘기할 때 이외에도 뭐 enormous라든지 이런 거 나오는 것도 있죠. enormous gear 이런 것들. 그래서 엄청난 장비를 should take 챙겨가야만 된다고 뭐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they should take가 assume에 걸리는 거죠. 이게 주절이 대리아에 이거는 조건들이고요. 만약에 이럴 거라면 해야 한다라고 autonomous gear를 챙겨가야 한다고 assume 한다. 뭐뭐 하기 위하여겠죠. 대비하기 위해서 to prepare for 뭐를 대비하기 위해서 모든 가능한 어떤 뭐 도전이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 대신에 P로 시작하는 같은 단어 뭐 잠재적인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포텐셜 같은 단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잠재적인 이런 도전에 대해서 준비하기 위해서 prepare for the potential challenge 하기 위해서 영어 수업은 시작했나요? 했어 벌써? 수업 며칠째지? 일주일째인가? 네. 아직 안 했고? 한번 했습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교과서 빨리 해야 되겠네. 오케이. 보강은 언제 가능할까? However 아 토요일날 하기로 했나? 아 정한 건 아니었나? 있어. 내일 보강 콜? 자 however 아니야 다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일반적인 믿음을 얘기했으니까 이제 나는 이 생각을 깨주겠어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겠어 시작했습니다. However, the absence experience of professional backpackers who have explored every corner of the world teaches us
which is also the exact opposite. Okay, 이런 얘기 하고 있죠. 중요한 단어네요. Okay, 그래서 absence는 okay, 부재죠, 부재. 없는 거. 그 다음에 experience. 경험이죠. absence 반대말은 뭡니까? absence 반대말. 프레젠스죠. 존재함, 있음이고요. 없음이고요. absence는 없음, presence는 있음. 그 다음에 여기에 어휘는 특별하게 뭐 every corner of the world는 뭐 어떻게 해서 반복했습니까? 그렇죠. 세상 구석구석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모든 세상 구석구석 보시고요. 문법적인 것들 뭐 이건 뭔지 뻔하게 알 거고. 얘는 왜 꼬라지 생겼죠? 오케이. 답은 익스피어리언스겠죠? 그쵸? 답은 익스피어리언스죠. 그러니까 주어가 뭐기 때문에 익스피어리언스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준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이. 그니까 그러니까 지금 남은 여기 5부부터 시작해갖고 여기에 월드까지가 전부 다 형용사 구나 절 같은 것들이 막 들어있는 거죠. 그 다음에 exactly opposite. 해석은 뭐고? 정확하게 반대란 얘기는, 정확하게 반대란 얘기는 앞에서 했던 요 문장이죠, 요 문장. 여기까지. 이 내용의 정반대의 사실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티치스 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정확하게 반대니까, 뭐, 장기간의 엑스페디션을 하더라도, 턴스 오브 기어가 필요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요 내용 파악이 중요하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되냐? 경험이죠. 경험이 우리들에게 정반대의 사실을 가르쳐주니까 누구의 경험이다? 전문적 여행자들이죠. 그렇죠. 배낭여행자들. 여행자는 여행자인데 뭐한? 익스플로 해온 거죠. 그렇죠. 전 세계 구석구석을 탐사해온 전문적인 백패커들의 경험이 우리들에게 정반대 사실을 알려주고 있다. 가르쳐주고 있다. 그 말은 야 그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와도 아무 소용없어 이런 거죠. The longer the backpacking trip, the you should carry. 뭐 당연히 지금까지 내용으로 당연히 레스를 골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제 뭐 문법적인 것 뭐 얘기하면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런다. The 비교급은 해석을 어떻게 처리한다? 더 뭐뭐할수록 더 뭐뭐한다죠. 그래서 the longer the backpacking trip, 여기에 the longer is가 생각했습니다. 별로 안 중요하기 때문에 생각했죠. The longer is the backpacking trip. 이렇게. 그래서 뭐 backpacking trip이 더 길수록 더 적은 양을 너는 가지고 다녀야만 한다. 아, 이제 위치를 선생님 잘못 가르쳤어요. trip 뒤에 is입니다. The longer the backpacking trip is, the less you should carry. 그래서 여행의 기간이 backpacking trip이 앞에는 expedition으로 한 거죠. 요거 이렇게 같을 수 있다라는 거.